우리 유민이 그래도 같은 팀 할 때는 잘 못했는데 이번에 FC 서울 가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뭐 오늘 경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적은 만족스러운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편하게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편하게 게임하기가 어려웠던 팀이었나요? 부담감이 좀 있긴 했었죠. 김승섭. 네, 아래각 심리전이 들어가요. 쫄라. 가죠. 열리죠. 가죠. 와! 김승섭. 1대0 김승섭. 본인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경기장 안에서 녹여냈을 때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는지 아는 거죠? 오! 유설차!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형만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자, 이러면 뚫리죠! 서름이! 서름인! 자, 좋은 수비에 이은 서름인의 1대1 출발! 요거만큼은 요 승리 쪽으로 가거든요. 야! 자, 이거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서름인 슈퍼소리 역습으로 완성되는 골입니다. 3대1 김유민. 김유민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습니다. 자, 슈퍼소리. 자, 이러면 85분? 몰라요. 85분 아직 시작 있어요. 피파 온라인 씬의 관우는 누가 될지요? 이게 실제 축구 오늘 졸라! 아, AC 밀란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였죠. 예. 근데 이제 별명이 4드론이었죠. 오, 손흥민! 김정호! 오늘은 커피네요. 민첩성 있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대세인데 김정호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 자 이게 열려요. 아, 자 역시 상대 실수 절대 놓치지 않는 김시경입니다. 1대1 동점 김시경. 혹은 뭐 채찍 크로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예상이 있었나 본데. 오, 잘 했죠? 다시 한번 김시경의 토르강 아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아차! 2대1 역전 김시경! 네. 김시경 미동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수비라인... 자 일단 올라가요. 가나요? 심리전 다시! 리터치! 샤스텐 그리고 쉐우첸코의 합작품! 엄청난 스킬이네요. 컨트롤이 가능한 김시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와! 세븐체커! 4대1 잘하네요 김시경.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병곤이라면 화이팅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죠. 오! 와! 자, 이번에 A로 밀어주는 패스 잘 잡아냈고요. 오! 이번에 좋아요! 기회가 잘 왔어요. 쉐우첸코! 쉐우첸코! 이렇게 김승환이 영예 균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김병곤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왼쪽 뒷공간 김대원에게 이걸 했어요. 연결이 됐죠. 반대쪽인데 토날리 약간 슈팅 애매한데. 자, 제안드. 파 아니면 그것을 예상해서 나오는 상대방의 수비를 바로 뚫고 들어가는 패턴 플레이. 알라바! 막힙니다. 사실 일단 뚫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었고요. 에토입니다. 에토예요. 빨라요. 밑에 수비수가 있긴 있거든요. ZS가 나오나요? 루루루루! 딱 정확한 지점에 킥컨을 해줬었던 박기용 대박이었고요. 자, 그리고 볼 수 있고 가져옵니다. 오! 키컨 잘하고 이거 치명적인 실수 나왔거든요. 자, 반대로 이거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는 게 박기용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실수로 먹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박기용! 김희해! 오늘 박기용 드리블 컨디션 12시입니다. 1대1 동점 박기용. 뭐 경성님이 뭐 자랑이 하더라고요. 연습해 보니까. 근데 뭐 수비를 잘 못하는 편이라 처음에만 제가 넣는다면 한 5골 넣을 것 같습니다. 5골 먹히고 6골 넣어서 이기겠습니다. 재밌어 집니다. 야, 샤킬이죠. 맞아요, 샤킬이에요. 강준호 올라갈 수 있죠. 관리 강준호. 호날두. 강준호. 내가 뱉은 말은 지킨다. 큰 그림일 거란 말이에요. 네, 야, 강준호가 이번 시즌 자 일단 살려냈어요. 신경섭. 신경섭. 아래까. 야, 이거 앞쪽으로 크게 붙여줬었던 선택이 결국에는 득이 됐거든요. 지금은 좋습니다. 데이비드 알라바 왼쪽 공격의 샤킬이에요. 아래깍! 아래깍! 보나요? 레반도프스키!
이 대경진아! 강준호 왜 이렇게 깔끔한가요 오늘? 예. 예. 프로올리다가 뒷공간 한번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예, 파포에 있어요. 아놀드 있어요. 자, 페리시치! 모두가 레반도프스키를 집중할 때 반대쪽에서는 페리시치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강준호가 만약에 이번 신경섭의 공격 시퀀스를 막아내면 어! 페리시치! 아! 그러니까 여가 빡 바로 들어가죠. 잘할 수 있으니까요. 오~ 좋아요, 좋고. 아놀드. 자, 슬금슬금 내려오겠죠. 샤키리와 레반도프스키 각 연하여. 나리. 와, 최우석의 피지컬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자, 그래도 오, 저 이거 빠지죠. 반다이크 대 펠레. 펠레. 개인 전술로. 플레이가 필요한데 쉽게 못 올려요.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안쪽으로 돌아오죠.